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니차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도 정말 가성비 좋은 차량 한 대 준비를 했는데요. 쉐보레 더 뉴 말리부 2.0 LT 스페셜 등급의 차량이고 2019년식 94,000km 정도 주행한 무사고 차량이지만 아쉽게도 단순 교환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쪽에 성능 기록부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이게 올뉴 말리부하고 더뉴 말리부가 있잖아요. 올뉴 말리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죠. 1.5 다운사이징 엔진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인기 또한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중고차 금액대 가격 방어가 잘 된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스펙의 올뉴 말리부를 살펴보더라도 1,100만원, 1,200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올뉴 말리부도 아닌 더뉴 말리부가 그 정도 금액대에 나와 있어요. 물론 인기가 조금 없긴 하지만 말리부를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굳이 연식 낮고 구형 모델을 사실 바에는 같은 금액의 신형 모델로 넘어오는 게 저는 훨씬 더 메리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외관 상태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다크 그레이 색상의 차량이에요. 어두운 색상의 계열이다 보니까 약간씩의 잔 스크래치 정도는 눈에 보여지고 있고 크게 붓터치라든지 찍힘 이런 부분은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릴과 범퍼 라인도 훌륭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고 앞쪽에 전방 센서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어서 헤드라이트 부분, 데이라이트 안개 등 살펴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큰 사용감 보여지지 않습니다. 백화나 습기, 스크래치 이런 부분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실 텐데 앞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외관 컨디션 나쁘지는 않지만 굳이 하자를 잡자라고 하면은 운전석 앞도어 쪽에 미세한 문콕 정도는 자리 잡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이어서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 50% 정도 남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휠 살펴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휠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제 다른 쪽은 그나마 괜찮은데 운전석 앞부분 휠이 조금 까짐 현상이 있거든요. 이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이런 게 너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휠 보강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따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한 6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살펴보게 되면은 앞쪽보다 덜하긴 하지만 사이드 쪽에 생채기 정도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한번 살펴보실 텐데 썬팅지 울거나 찢어진 부분 전혀 없고요. C필러부터 내려오는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사용감 전혀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고 트렁크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 중형급 세단이다 보니까 꽤나 넉넉한 사이즈의 트렁크 공간 보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큰 사용감 보여지지 않고 있고 아래쪽에 공구 알맞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내려서 뒤쪽에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또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고 후측방 센서까지 달려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 테일램프 깨져서 습기가 차있다라거나 스크래치 난 부분 전혀 없고요. 조수석 쪽 측면부도 살펴보실 텐데 뒤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조수석도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약간씩의 사용감은 있기는 하지만 중고차 특성상 미세한 장기스 정도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열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뒤쪽 시트 컨디션 사용감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염이나 이염, 찢어진 부분 전혀 없고요. 바닥 매트 또한 순정 매트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았고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과 트렁크 2열 공간까지 보셨고요. 안쪽에 탑승을 해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카드가 없습니다. 네,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 전자계기판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앞쪽 키로수 94,468km 주행했고 경고등도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 연식 키로수 대비 사용감 거의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 우측으로는 사용자 설정 버튼, 좌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핸들 열선, 전방 추돌 경보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 운전석에는 전자동 메모리 시트가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앞쪽으로는 2채널 블랙박스 카메라와 함께 하이패스 ECM 룸미러가 적용이 되어져 있고 가운데 센터패시아 보시면은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아주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져 있는데 운전석과 조수석 서로 각기 다른 온도로 조절할 수 있는 좌우 독립형 에어컨이 들어가져 있고요.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 운전석과 조수석에 모두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 실내 사용감은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기어 노브 뒤편으로는 전자 파킹 브레이크,
컵홀더, 가운데 콘솔 박스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탑승했을 때 담배 냄새 전혀 없기 때문에 비흡연자분들이 타시는데도 전혀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엔진룸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이렇게 엔진룸 앞에 나왔는데 2.0 가솔린이니까 확실히 정숙한 엔진 소리 들으실 수 있고요. 저희가 시운전 테스트까지 모두 마친 차량이니만큼 엔진 미션 컨디션 누구보다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성능 기록 부상 누유나 미세 누유 또한 없으므로 고객님들 가지고 가셔서 누유 걱정 또한 없이 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총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쉐보레의 더뉴 말리브 차량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올뉴 말리브하고 더뉴 말리브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렇다면 당연히 후자를 택하는 게 옳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량에 대한 성능 기록부 영상 마지막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참고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인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